수백 년을 이어온 이 나라. 그 뒤엔 수많은 영혼들의 피와 땀이 있었으니 오늘의 대한민국, 그 기틀은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.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잊고 살지 않았던가. 1895년 을미년 10월 8일 고요한 새벽을 깨고 찾아온 비극. 조선을 지키려던 명성황후는 일본 자객들의 손에 무참히 희생되었다. 그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다. 그 순간 조선의 자주와 존엄이 무너졌고 나라의 운명은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였다.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긴 을미사변. 우리는 그 역사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지 않았는가? 외면하며 살지 않았는가? 우리는 그 뜻을 이어 끝까지 나아가리라.
어둠 속에서 빛나던 한 줄기 별. 깊은 밤하늘을 가르며 길을 비추었건만 새벽의 어스름에 그 빛은 조용히 사라졌다. 별은 저물었지만 그 별이 남긴 빛은 여전히 이 땅을 감싸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을 기억하리라.